이어서 우리 기업들과 관련된 소식들 연달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논란의 중심에 선 GS건설이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는 10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GS건설은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채연 기자. 네, 박채연입니다. 네, 먼저 처분 관련 내용부터 보죠.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벌어진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GS건설의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은 직접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인데요.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공공민간사업 모두에서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이미 5,500억 원의 건설 비용이 추가 손실로 잡혔는데요. 이번 고강도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되면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이 많아 면밀히 검토해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년 4개월 영업정지를 받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으로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HDC 현대산업개발처럼 GS건설도 소송 절차로 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채은입니다.